앞머리 다 잘랐지. 한층 더 긴장한 도전자들.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난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전자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놀이동산. 놀이동산으로 왜 불렀을까? 조바심이 나지만 잠시 경쟁은 내려놓고 이 순간을 즐겨보는데요. 하지만 여유도 잠깐. 드디어 최종 과제가 공개됐습니다. 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신작 게임에 보스 몬스터를 기획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야. 두 번째 과제, 동물의 습성을 파악해 다양한 기술과 강한 공격력을 가진 게임 캐릭터를 기획하라. 창의력과 기획력은 물론 팀워크를 발휘해야 합니다. 2인 1조가 되어 게임 캐릭터로 만들 동물을 선택하고 사활을 건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저 양. 얘는 뿔이 없는 양이네. 약간 너무 순해 보인다. 여기서 서 있잖아. 성격도 온순해서 사람들 다 친하다고. 근데 얘를 어떻게 보스몬스터로 만들어? 많이 막막했어요. 너무 순한 이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사나운 늑대를 선택한 전승곤 김준호. 저기요. 네. 여기 늑대 없나요? 늑대? 아, 늑대는 저희가 없는데. 네? 없다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어요. 이제 늑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관찰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양이나 원숭이는 이제 있는데 늑대만 없으니까 일등 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솔직히 가져와야지. 원숭이 소리 아니야? 이윤서, 박광근 도전자는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를 선택했는데요. 과연 이 원숭이를 어떻게 변신시킬까요? 그날 오후 입사를 결정할 최종 과제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도전자들. 일단 이런 거 다 일단 이런 건 하지 말고 정리나 일단 먼저 하자. 나와야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네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내줘 뭔가를. 아이디어를 안 낸 건 맞게 많은데요.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저랑 이야기하면서 준호가 저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보고 있고 뭔가 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공격 패턴 패턴에 대한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의견을 안 내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 점에서 조금 실망을 했었고. 역시나 고민에 빠진 두 사람. 나도 모르겠어. 반면 전지은, 원유성 도전자 사이에는 침묵이 흐르는데요. 저희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말이 없는 것 같았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했었어요. 드디어 제한시간 종료. 이제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심사를 위해 꿈의 기업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장감 속에 시작되는 최종 과제 발표. 양을 주제로 한 보스몬스터 만들기를 한 전지훈, 원유성입니다. 일단 설정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2인자가 서열 싸움을 통해 족장이 되고 족장을 이렇게 유폐시켜요. 양의 특징에 맞는 박치기와 내려찍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털을 자신의 몸집보다 크게 늘려서 주인공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게임에 당장 넣어도 손태 없을 만한 그런 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던 박광근, 이윤서 도전자. 등장할 때 긴팔 원숭이답게 팔을 휘두르면서 나무를 잡고 붕붕거리면서 사운드도 넣어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클리어를 하게 되면 몬스터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홀렸던 원숭이들이 이제 숲속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여유 있고 또 이렇게 침착한 리드.